안녕하세요. 미인 부부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연애 이야기, 그리고 교통사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프로포즈, 결혼을 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내용은 저희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2012년 대만에서 만났습니다. 2012년에 저는 1년 동안 대만으로 교환학생을 갔고 와이프는 제가 교환학생을 갔던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문화축제에서 제가 다른 학교 친구들과 춤을 추었고 와이프가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먼저 연락을 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와이프의 졸업식에 와이프의 어머니와 고모부가 오셔서 처음으로 만나 뵈었고 7월에는 제가 러시아로 여행을 가서 한 달 동안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와이프의 친구들, 가족들도 만나면서 와이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와 저는 타오위안이라는 곳에, 와이프는 대학원을 진학을 하면서 타이난이라는 도시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였고 주말마다 편도 4시간 걸리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3주 전쯤에 큰 교통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 사고로 와이프는 대학원을 휴학하고 러시아로 돌아가 재활을 하였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와이프가 한국으로 놀러 왔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대만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간 지 3일 만에 다리에 넣었던 철심이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넣었던 철심을 빼고 다시 넣는 큰 수술이 필요하였고 와이프는 5년 동안의 대만에서 이뤄놓았던 모든 것을 놓고 대만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대만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고 와이프에게 대만을 못 갈 것 같다고 말하고 제가 와이프 몰래 대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부탁해서 와이프를 몰래 불러내어 프로포즈를 했는데 와이프의 첫마디는 I hate you 였습니다. 그만큼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와이프의 모든 정리를 도와주고 러시아로 보내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졸업하는 해인 2014년에 취업을 하게 되고 와이프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 와이프의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러시아로 가게 되고 제가 러시아 가는 김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8월쯤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장모님께서 그럼 결혼식까지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러시아 가서 결혼식을 하고 와이프를 데려오겠다고 하였고 와이프를 좋아해 주신 부모님 덕분에 혼자 10월 달에 러시아로 가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두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친구 결혼식 덕분에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러시아는 한국처럼 웨딩 플래너나 스튜디오 같은 게 드물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와이프 혼자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당일에 너무 피곤한 와이프가 먼저 쓰러지다시피 방으로 갔고 덕분에 제가 신부 대신에 부케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치고 저는 한국으로 와서 혼인신고를 하고 와이프는 두 달 후에 배우자 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을 올릴 테니 자주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